네, 안녕하세요. 파이널 판타지 브레이브 엑시비스를 사랑하는 크리에이터 홍타몽입니다. 이제 오늘 17시 이후로 새로 생긴 이제 픽업 수환이 있는데요. 개발팀의 선택, 치유형과 서포트형이 나눠져 있네요. 아, 이러면 좀 곤란한데. 일단 제가 5성 확정 소환 티켓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통해서 한번 아야카를 한번 노려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요. 일단 반차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반차를 통해서 무지개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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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일단 라자가 나왔고, 제가 레이드 보상으로 일단 레어 소환 티켓을 3개를 얻었는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옵니다. 오, 진짜 나왔어. 대박 사건. 아, 뭐야. 넌 뭐니? 프리쉐머니 장식. 괜찮은데? 투마템 완전 괜찮은데? 아, 근데 하야카를 원했는데. 왜 니가 나오는 거니? 여기 있지도 않은데. 아, 일단 5성은 나오긴 나왔는데. 또 나옵니다, 5성. 3실? 제발 나와라. 5성 톡 하자. 가자. 마리아야. 아, 이거 써야 되나? 라피스? 일단 5성 소원 티켓 써보겠습니다. 제발요, 하늘이시여. 이번에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잡기 위해. 일단 무지개는 확정이니까 과연 여기서 뭐가 나올지가 궁금한데 제발 아야카를 주소서. 제게 아야카를 주소서. 제게 아야카를 주시옵소서. 아, 뭐야 또 씨. 아, 왜 너가 나오니?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됩니다. 오늘 지르겠습니다. 아야카를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갑니다. 아야카는 진짜 지금 1순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얻어야 돼요. 무조건. 확률이 상승했을 때 얻어야 된단 말입니다. 일단 처음 걸린 게 4성이네요. 5성이 나올지 안 나올지.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고요. 안 나왔네? 루피아, 에이단, 루피아. 아, 이거, 아이카를. 갑니다. 안 돼. 그동안 모아놨던 라피스 다 썼어. 제발 도와줘. 근데 처음에 4성이네요. 이미 나왔습니다. 이미 아약하는 내 손에 뽑혀 있습니다. 마지막 5성이야. 마지막에 5성이야. 제발. 에이던 엄청 나오네. 제발. 아, 뭐 티더야. 왜 니가 나오니, 티더야. 일단 라피스를 다 소환해서라도 뽑아볼까요? 8마리, 8번 뽑을 수 있거든요? 아, 갑니다. 아야카를 뽑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갑니다. 이미 내손 안에 들어와있는 아야카입니다. 에이단도 그만 나오고. 에이단 트마 할수 있겠는데? 뭐 엄청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가자, 가자! 오케이, 진. 내가 좋아하는 철권 진. 제발. 그렇지! 와, 근데 오늘 5성 진짜 많이 나왔다. 반차라도 나오고. 아, 넌또왜 나왔니? 들어가렴. 오늘 5성 운이 좋은데? 근데 내가 원하는 캐릭이 안 나와서 그렇지?
오케이 루나야 알았어. 제발 제발 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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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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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카야 나한테 오렴. 오케이 구피비 오케이 알겠어. 이제 3번 3번의 기회 나왔다. 오늘 오성 기분이 좋아. 오케이 일단 알겠어. 그만 나와 그만 가자. 오케이 리베르투스 마지막 기회거든요. 가자 가자 제발. 아야카를 먹어야 된단 말이다. 아 안돼 내 라피스 개망했는데. 개망해버렸쥬? 아 일단 5성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원하던 녀석이 아니 원하던 캐릭터들도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캐릭터들이라 아 이거 좀 많이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일단 A단을 틈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0점으로 트마를 완료하게 되었네요. 정신력의 의복 한번 어떤 효능이 있는지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력의 의복 방어력 40에 정신 35고요 마음의 충전이라는 이제 어빌리티를 사용하는데 마음의 충전은 자동 리프레시네요. 이제 턴이 끊어질 때마다 HP가 HP였나 MP였나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일정량 회복되는 건데요. 네 정신력의 의복이라는 트마템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야카를 뽑으려고 했으나 5성 확정 티켓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얻지 못했고요. 아 좀 많이 안타깝네요. 제가 확실한 힐러가 없어서 아야카는 확실히 꼭 얻고 싶었는데 일단 얻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일단 아 진짜 너무 얻고 싶은데 아 현질해야 되나? 아야 난 과금을 하지 않겠어. 난 무과금이야. 못 얻었으면 나중에 얻으면 되지 뭐. 일단 못 뽑지 못하는 영상을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일단 내일도 어차피 기간은 22월 2일까지니까 반차를 통해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좋은 뽑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개발팀의 선택 픽업 수환 영상이었습니다. 이상 홍타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